진짜 예쁘네요. 거의 작품을 만들었네. 케첩을 뿌릴까 말까. 아무래도 맛있어요. 그래, 아무래도 엄청 맛있어. 맛있어요. 그래, 오, 성공했습니다. 에서 이렇게 싹이 자랐는데요. 요거를 전에는 버렸었는데 이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위기를 잘라서 사용을 하면 또 여기서 자라더라고요. 깨끗이 씻어서 이건 집에서 그냥 저절로 자란 거라. 이거는 부추로 하셔도 되고, 대파로 넣으셔도 좋습니다. 알이 조금 작아가지고, 네, 6개를 하겠습니다.